자, 오늘 7월 12일 금요일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엔 오늘 단기적인 낙폭흐름이 이어지며 추세 하단 구간까지 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추세 상단 구간에서 하락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엔 여태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위치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주춤하거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면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흐름이 꺾이며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국면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태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는 항상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들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강하게 눌렸고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 흐름이 나오며 현 위치까지의 상승 국면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이에요. 삼성전자와 같이 대형 종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의 경우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순간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며 이익률이 모아지고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는데 이 턴어라운드 흐름,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의 경우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고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나오며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오는 자리가 앞으로의 고점이 될 거라고 이점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8천억짜리 찍번들을 25년 동안 굴리면서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은 항상 추세의 상단 구간에 돌파한 오버슈팅 자리에서 차익 실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일부분 덜어냈기 때문에 언제나 대형 펀드들의 차익 실현 물량은 저점 대비 이익률이 크게 벌어지고 추세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어지던 순매수세가 잠시 주춤하며 30만 주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즉, 현 위치는 저점 대비해서 이익률이 크게 벌어졌으며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일부분 나오며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추세 하단 구간까지 다시 돌리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직까지는 매도 혹은 수익 실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매도가를 잡을 때 제가 이 라운드 피겟 자리의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지난 신고가 흐름 자리 10만원 부근에서 어떤 흐름이 났어요? 10만원 부근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 라운드 피겟 자리에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하며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물량들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며 5만원 구간까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 라운드 피겟 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인데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20만원을 돌파하면 이때부터는 2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원래는 10만원 부근이 라운드 피겟 자리였는데 이제는 20만원 단위로 라운드 피겟 자리가 바뀐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10만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겟 자리이다. 이 라운드 피겟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하며 시세의 반등 흐름을 연출시킵니다. 그래서 지난 10만원 구간,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던 오버슈팅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꺼지고 라운드 피겟 자리에 강한 저항 흐름을 맞으며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고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5만원 구간은 또 어떤 자리예요? 삼성전자의 지난 라운드 피겟 자리, 5만원 구간,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5만원 이하 가격에서는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는 지난 라운드 피겟 자리였기 때문에 과대 낙폭된 자리,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 흐름이 나오며 현 위치까지의 돌파 흐름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때이 10만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피겟 자리의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잡으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웨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번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꺼지며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은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이세 가지의 여부를 통해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최근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지 못한다면 지난 신고가 자리처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시장의 경우엔 아무리 대형 종목, 우량주라 하더라도 고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돌파 자리, 이 돌파 자리의 최고가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갈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8일 하락 추세의 최하단 구간 라운드 픽의 자리에 터널은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58,000원 이하 정말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비중 30% 매집 끝내드린 이후 현 위치까지 단한 번도 매도 신호를 아직까지는 드린 적이 없어요.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들의 물량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현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로 이 라운드 픽의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저항 흐름이 강하게 발생하며 낙폭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라운드 픽의 자리에 저항 구간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8,000억을 운영했던 저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돌파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 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 96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